달그룹답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티다육은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 141-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프리티데이에 다육이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프리티다육은 3만 원 이상 주문 가능하고 5만 원 이상 주문하셨을 때 택배비를 판매자님께서 부담하십니다. 그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핑크 크리스탈 쌍두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종잣포트에 들어있습니다. 5.5 종잣포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휴대폰에 가까이 들여져서 엄청 커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사이즈 아닙니다. 여러분 5.5 종잣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핑크 크리스탈은 가격 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렌 쌍두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이건 직경 6cm 포트예요. 직경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이렌 가격은 5,000원인데 여기서 가격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파이렌이 지금 그 보통 8,000원에서 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물론 7.5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얘 7.5 풀분에 심으면 금방 사이즈 업되는 그런 사이즈고 무엇보다도 2도 3두, 3두들이 지금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 파이렌은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파이렌 5.5 종잣포트에 들어가 있는 요에서 요 다육이 가격 5,000원이고 2도 이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원정 콜로라타 가격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7.5 풀분에 심어져 있는 원정 콜로라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꿀이 떨어집니다. 너무 예쁘거든요. 저는 이런 느낌을 너무 좋아합니다. 7.5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100분이 들려져 있고요. 콜로라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지 금방 알아차리실 거예요. 입장 뒷모습이 이런 느낌 있습니다. 잘 달구어진 모습이고요. 이 원정 콜로라타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은 9,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라피네 5.5 종자포트에 이 녀석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라피네 소형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100분이 발려져 있습니다. 손톱은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모습 하고 있죠. 푸른 빛에다가 약간 그 핑크핑크한 그 색감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라피네 가격은 5,000원. 5.5 종자포트에 다육이 이 녀석도 먼노의 좀 작은 버전, 납작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라피네 소형 포트에 들어있는 이 녀석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리바트금 가격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2cm 포트에 심어져 있고요. 요 리바트금 이렇게 얘는 이렇게 3반으로 들어오는 게 요 금의 특징인가 봐요. 요 리바트금은 지금 보면은 군생이 꼭 금이 아니더라도 요 군생의 가치가 충분한 것 같아요. 직경 12cm 포트에 심어져 있고 요 리바트금은 가격 24,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볼까요? 자 요렇게 요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군생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요 리바트 금 가격은 24,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에르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아에르는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를 했는데요. 제가 얘를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약간 그 카키색 100분이 둘러져 있는 카키색에다가 라인이 이렇게 진한 핑크 라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보면서 넌 예뻐지면 내가 데려가 줄게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드디어 이 녀석을 분갈이를 해갔답니다. 이 녀석 직경 10cm 포트에 심어져 있고요. 쌍두인데 쌍두 이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려요. 가격은 12,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핑크 에이스 금 10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핑크 에이스 자 이렇게 너무 예쁘죠? 핑크 에이스는 제가 소품을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품 군생으로 핑크 에이스 금 가격 10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녀석이 지금 요 버전으로도 또 있거든요. 색감 너무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핑크 에이스 금 군생은 가격 10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알사탕 소품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 살짝 그 로찌같이 목대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면서 색감은 어떤 색감이냐면 이게 로찌는 연두가 좀 강한데 얘는 100분이 조금 많이 불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요 느낌을 한번 또 보시면 예전에 그 제가 사장님 이거 프리티 우먼하고 닮았는데 프리티 우먼하고는 조금 다른 게 얘가 목대가 조금 있게 그렇게 큽니다. 자구도 많이 내어주고 약간 세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7.5 풀분의 요 군색 알사탕 소품 가격 2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사탕 요 대품이에요. 이 정도 되면 대품입니다. 사이즈가 거의 뭐 18cm에 육박하는 큰 사이즈 화분에 요 알사탕 대품 가격은 10만원이에요. 요거는 이제 사이즈 포트 사이즈가 20cm가 넘는 포트고 얘는 대략 18cm 정도 되는 포트 사이즈인데 이렇게 알사탕 얘는 5만원이에요. 그래서 알사탕은 지금 프리티다육에서 2만원, 5만원,
10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팅커벨 금 가격 3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팅커벨 금은 요 녀석은 지금 이렇게 군생으로 분갈이를 해서 하나 키우고 있는데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직경 12cm 포트에 심어져 있습니다. 색감이 예쁘죠? 이거 보면은 이렇게 군생들은 올금이 나온 녀석도 있고 생얼이 있는 녀석도 있고 그 복륜으로 예쁘게 나온 녀석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화분은 진짜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 팅커벨 금 군생은 가격 36,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봉 군생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연봉 군생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여기서 봤을 때는 자연군생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세상에. 여기도 요 포트 자체는 한 16cm, 18cm 정도 되는 포트인데 얼굴이 얘는 5개. 여기도 5개. 아, 보통 5두 이상의 군생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여기는 더 많다. 연봉이나 집시는 한 번쯤 대품으로 키워보시기를 추천하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요 연봉 가격은 2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얘네들은 제가 그 매니아님이 진짜 오래 묵은 연봉을 봤는데요. 목대가 아래로 이렇게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는데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저는 연봉과 집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연봉 군생 가격은 2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핑크 스텔라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핑크 스텔라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요 핑크 스텔라는 사장님께서 가성비가 너무 좋은 너무 예쁜 다육이라고 칭찬을 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요 녀석은 이 화분 포트에서 지금 굳어가고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여기서 가격은 8,000원이에요. 8,000원인데 지금 보면은 사실 사각분과 원형분이 같이 있는데 이 원형분이 조금 더 오래전에 들어왔던 다육이에요. 요런 모습에서 요렇게 굳어가요. 요 핑크 스텔라 군생이고요. 3도 이상으로 보내드리는데 소형 군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란다 안쪽에서 군생으로 키워보실 수 있는 다육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 핑크 스텔라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리쥬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아요. 5.5 종자포대에 들어가 있는 이 리쥬 약간 샴페인의 어나더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색감이 샴페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색감이에요. 지금 화면 자체가 유액이의 예쁜 색감이 그대로 더 드러나지 않는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아무래도 진한 햇빛 때문에 색감이 약간 조금 왜곡되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색감 너무 예쁘죠? 살구 색감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는 그런 색감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리쥬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모양새는 약간 샴페인하고 비슷한데 보시면 샴페인한테는 그래도 손톱끝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고 그 샴페인 특유의 각이 없고 모양은 살짝 닮은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리쥬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사탕금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종자포트의 소형 사탕금 보여드리는데 요 녀석은 세도이데스 금 혹은 사탕금이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 녀석 사탕금 얘가 저는 요 군생이 조금 더 큰 군생으로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 약간 작은 포트에 조금 만만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탕금 5.5 여러분 5.5 종자포트예요. 그래서 크게 요거를 혹시 사이즈가 크다고 착각하실까봐 제가 계속 요거 포트 사이즈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손하고 비교하면 요 정도예요. 세도이데스금 사탕금 가격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띠아모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는 이 띠아모 자 보여드릴까요? 자 요런 푸른색 그러니까 파랑새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요렇게 백분이 발려져 있고요. 손톱 끝은 살짝 핑크하게 꼭 점을 찍어놨어요. 얘는 외두도 있고 쌍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외두가 좋아요 라고 하면 띠아모 외두라고 표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은 쌍두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으시면 쌍두로 보내드립니다. 띠아모 너무 예쁘죠? 요즘은 진짜 뭔노 애기 버전 같아. 너무 좋아. 띠아모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벨로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종잣보대에 들어가 있고요. 요 벨루가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5.5 종잣보대에 요런 형광 라인을 하고 있는 요 벨루가 사이즈는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벨루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색감 요가는 그 형광 연두빛 생장점에다가 라인이 이렇게 붉은색 라인이 들어와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붉은색 보여드립니다. 이 벨루가는 5.5 종잣보대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발음이 왜 이래? 키르히네아 웨드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키르히네아는 정말 놀랍게도 정야와 금왕성의 교배종이라고 해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진짜 장점만 쏙쏙 빼다 그 섞어놓은 그런 다육 중에 하나예요. 키르히네아 5.5 종잣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5,000원인데 요 녀석이 얼마나 예쁜 그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오는지 아마 키워보신 분들 물이 들어온 걸 보신 분들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와서 얘는 지금의 얼굴하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얼굴로 물이 들어옵니다. 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부대기 반했던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키리네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추드려요. 얼굴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 지금 애기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요 키리네 웨이드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수연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이 수연이를 이제 키워가지고 가을에 출하를 하겠다고 이렇게 모아놓으셨는데 제가 오면서 가면서 소개를 해갖고 얘가 계속 지금 소비가 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수연이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수연이 찾는 분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직경 8cm 화분의 요 수연이 가격은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수연이가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녹빛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녹빛이 올라오는 수연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녹빛이 좀 덜 올라오는 이런 수연이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 이거는 요 수연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요런 빛을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요 수연이 군생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 가격은 6,000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장님께서 가을에 그 판매하시려고 계속 적금하듯이 계속 지금 모아놓고 있는 거를 제가 간간히 오며가며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주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수연이 군생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에그리원 대풍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에그리원은 직경이 뭐 거의 14cm 포트에 군생 얼굴이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에그리원 꽃은 이렇게 피나봐요. 오, 자, 이 에그리원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 에그리원 군생은 가격 2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육이 군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키핑장에서 다육 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 군생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군생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이 에그리원 군생은 가격 2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쁘다. 요 멕시코 로즈 16,000원인데 여러분 진짜 3개밖에 없는데 제가 이거 왜 담냐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요 멕시코 로즈 군생 가격 16,000원. 16,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는 진짜 딱 코사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경이 10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포트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요 정도 포트 사이즈 멕시코 로즈 가격은 16,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시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거 집시는 진짜 가성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요거 지금 가격 8,000원이거든요. 요 집시는 여러분 꼭 가져가세요. 요거는 보시면 집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라색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가성비 좋으니까 요거 꼭 품어가세요. 요 집시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불카누스 군 쌍두 가격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불카누스 입장이 뒷면에 요렇게 설레게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얘는 지금 얼굴이 두 개인데요. 자, 여기 얼굴 세 개짜리 보여드릴까요? 자, 약간 살로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죠. 요 불카누스 가격 군생은 얘는 2두 이상으로 여러분께 사실은 쌍두는 딱 하나밖에 없고 아, 밑에 애기가 있구나. 다 3두예요, 여러분. 3두 요 불카누스 가격은 24,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불카누스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불카누스 24,000원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멜리오다스 까망다육의 가격 12,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는 요 멜리오다스를요 밑조리 언니한테 선물 받았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잘 크고 있어요.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 생장점 주변이 요런 모습 하고 있습니다. 요 멜리오다스
풀본 자체가 7.5 풀본이고 멜리오다스 자체만은 3에서 4cm 정도의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작에 키웠는데도 언니한테 선물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도 내나 이 사이즈랑 비슷하더라고요. 요 멜리오다스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테슬라 군생 가격 3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멋진 테슬라. 어우 세상에 포스가 남달라요.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너무 좋아. 요거 테슬라는 제가 자체가 워낙에 테슬라를 좋아하다 보니까 소품 테슬라도 좋아하고 요런 대품 테슬라 요런 거 참 키우려면 요런 걸 키워야지 이런 생각이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진 테슬라 군생 3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로맨틱 펀치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2등 이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요 로맨틱 펀치는 말간의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요런 느낌의 다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 로맨틱 펀치는 지금 얘는 제가 얼굴 2개짜리 들었잖아요. 사실 3개짜리도 있습니다. 물드는 모습이 자 요렇게 요렇게 물이 들어와요. 자 요렇게 물 들어오는 요 로맨틱 펀치 가격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온슬로우 군생 가격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요 포트 자체는 직경 14cm 포트 정도 돼요. 근데 온슬로우 얼굴이 얘는 지금 큰 게 두 개가 있고 작은 게 여기 두 개가 있고요. 얘는 지금 비등비등한 얼굴이 세 개, 얘는 네 개, 얘는 뭐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얼굴의 사이즈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 네 개 이상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요 온슬로우 군생은 가격 9,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온슬로우 군생 만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온슬로우 군생에 대한 사랑이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요구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키워내기 전에 모두 다 출하가 돼가지고 요즘에 온슬로우 군생이 이제 요 정도 사이즈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온슬로우 요 군생 가격은 9,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프리티 다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여러 버전의 온슬로우 군생이 있습니다. 온슬로우 9,000원까지 표기를 해주셔야 요 온슬로우 품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핑크크류 쌍두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요거 핑크크류를 그 토어분에다 분갈이를 했는데 정말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색감이 요렇게 핑크핑크하게 보라보라한 이런 느낌 약간의 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요 핑크크류 쌍두 가격을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2cm 포트에 심어져 있습니다. 핑크크류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사실은 딱 보면서 얘는 오팔리나랑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오팔리나보다는 이런 그 약간 반짝거림? 왁스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오팔리나 100분이 발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요 각에서도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핑크 크루 쌍두 가격은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우와 칠복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칠복수를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그 전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칠복수를. 와 자 요거 직경이 10cm 화분이에요. 10cm 화분에 지금 칠복수 얼굴은 하나예요. 칠복수가 목대가 굵게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칠복수 얼굴 하나 화분에 딱 붙어 있는데 일곱 가지 뭐 복을 불러온다 해가지고 요소 칠복수 저 지금 눈앞에서 처음 만났어요. 항상 영상에서만 화면에서만 봤던 칠복수 보여드립니다. 오 웬일로 사장님이 칠복수를 다 갖고 오셨어. 칠복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러브 애플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러브 애플은 가격 3만원인데 여러분 요거는 매니아님들 보시고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러브 애플 요거 3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도 요거 하나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너무 멋진 러브 애플 보여드리는데 요 녀석은 상면에서 보면 진짜 얼굴 너무 잘생겼죠. 너무 잘생긴 요 녀석 아마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요 러브 애플은 여러분 지금 3만원 프리티 다육에서 3만원 러브 애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핑크 스팟 쌍두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중사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프리티 사장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핑크 스팟 왜 그렇게 좋아하냐 예뻐서 반전이 있어서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요렇게 점점이 물이 들어오는 요 핑크 스팟 가격 2도 자 볼까요 색감을 이렇게 요런 색감 너무 예쁘죠. 요런 인디안 핑크빛에다가 요런 그 점점이로 물이 들어오는 게 요녀석 특징이에요. 핑크 스팟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것도 너무 예쁘죠. 요거 이름이 뭐냐면 얘는 리베르 14,000원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다육이 요 러브애플하고 요렇게 살짝 모양이 달라 훨씬 더 러브애플이 환엽에 가깝죠. 근데 요 녀석도 굉장히 예뻐요. 보면 입장이 뒷모습이 이렇게 새빨갛거든요.
요렇게 새빨갛게 물이 들어와요. 또 다른 녀석 한번 볼까요? 요렇게 입장 뒷면 너무 예쁘죠? 요 다육의 이름은 리베르고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가격은 14,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블리 로즈, 목대에 있는 러블리 로즈 보여드리는데, 요 러블리 로즈는 여러분 개당 가격 3,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녀석 지금 그 수입 받았던 그 러블리 로즈, 목대에 있는 러블리 로즈 맞아요. 그런데 정말 요번에 판매를 했던 러블리 로즈가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목대가 굉장히 굵은데 제가 하나만 뽑아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때 그 녀석들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지금 뿌리가 요렇게 잘랐어요. 사장님 보시면 화내셔. 잘 묻어둬라. 네, 자, 이렇게 요 녀석 어떤 그 지금 장점이 있냐면, 목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롱분에다가 심어주셔도 되는, 우리가 보통 짧둥한 러블리 로즈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화분에서 뿌리 내리고 목대를 살짝 길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번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 애기들은 목대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갖고 바로 심어주시면 돼. 자, 이렇게 얼굴이 완전 장미같이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굵은 꿀벅지 이런 길이감 가지고 있어요. 얘가 얼굴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이렇게 짤뚱해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얼굴을 지금 굉장히 지금 단단하게 지금 다지고 있어요. 제가 다른 버전의 러블리 로즈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요렇게까지 지금 얼굴이 짱짱해지고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너무 예뻐졌어. 그래서 얼굴이 예전에는 빵떡이만하게 조금 컸다면 지금은 얼굴 조금 줄이는 대신에 진짜 따글따글하게 지금 굳혀가고 있고요. 목대가 꿀벅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러블리 로즈는 개당 가격 3,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박! 오즈모 종자포대 요 러블리 로즈도 사장님께서 2,000원 판매하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목대 굵은 러블리 로즈 3,000원을 구매하실지, 아니면 요 화분에 요거 2도 이상으로 들어가 있는 요 녀석 구매를 하실지, 2,000원에 구매하실지 여러분께서 기분 좋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는 가격은 착한 대신에 여러분이 꿀벅지를 만드셔야 되고, 3,000원 러블리 로즈는 이미 왕 꿀벅지, 왕 얼큰이 러블리 로즈를 받아가시면 되는데, 어머 세상에, 요거 2,000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러블리 로즈 2,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여기에서 마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영상에 비쳤던 다육들도 여러분 모두 다 구매 가능하세요. 이번 주에는 택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